이제 카메라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꿨으니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 광가루 확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까? 그래. 연합뉴스 TV 박수 줍니다. 아 얘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하나를 복귀하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소입니다. KBO 리그는 벌써부터 류현진 효과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요. 해외리그에서 복귀한 박찬호와 이승엽, 김병현이 합격되었던 2012년 한국 프로야구는 8개 구단 체제에서 가장 첫 관중 700만 명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한국 최초로 아, 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맞춰 별로 안 좋아. 그냥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그래 어디 가서 저기 말이라도 이게 알아듣지. 한화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리그 전체의 분위기. 저 스포츠 자체를 별로 안 좋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높습니다. 하는 거 축구는 좀 좋아하는데, 에이, 그것도 좀 옛날이야. 군대 가면서 축구를 싫어했어요. 군대 가서. 축구로 이게 발을 많이 다쳐가지고. 오늘 먹방 촬영은 그냥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장도 받겠다. 오늘 뭘 먹방을 할까?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번데기 먹방이야. 번데기를 구워 먹자고? 번데기를 구워 먹을 수 있나? 오늘 컴퓨터 오늘 번데기 먹방이라고? 그렇지나 이게?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물을 저기 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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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어떻게 물을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voted for, supported. 미국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를 돕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We are tightening up sanctions to further restrict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material that can support Russia's war efforts. 문희재 국무부 차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심각한 우려이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신 외교장관 회의 개최 뒤 브라질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일본에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이번 만남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오늘 어쩔 스카이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나 물 다 먹었는데 오늘 번데기 부먹 날이라고? 순두부에다 번데기? 아 순두부 여기 있는데? 아 이거부터 먼저 저는 카메라 각도를 광각으로 해가지고 요래 제가 이제 저기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노하우를 전수 배우고 싶지 않다고 그지 같아. 한번 해봐. 돈 있어도 한번 이거 해본 길을 추천이야. 얘를 갖다가 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자재밭에서 한 번에 많이 사면 나중에 버리는 게 더 많아. 특히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있네.
이게 들어가나? 이걸 한번 여기다 일단 녹여보고 한 번에 들어가면 한 번에 얼려보는 게 낫지. 우주를 가세로 보면 가세로 그렇게 쓰면, 아, 이건 생활이 약간.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너 때문에 사는 아이러니.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아.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중국 사인데도 괜찮은데? 중국에서 꼰대기 먹나? 이거 만 천 몇백 원이면 겁나 싸. 옛날에 시아지마트 가면 이런 거 하나씩 구독을 하고 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냉동실이 작고 바람을 해서 왜 냉동실이 조그만해. 여관 가면 이런 거 있지 하나씩. 얘를 한 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분리해. 요거를 김치가 얼마 안 남았는지 으메으메 샥신이여라 오늘 순두부 국수 먹는데? 조심해야 돼. 얼굴 뒤면 여기 다 파이프는. 오늘 번데기 구워 먹는다. 아, 번데기 저도 처음 구워 먹는 거야. 밖에 문을 열어야겠지. 또 화재 경보 걸리면 안 되니까. 연기 뭐 고기 구워 먹으면 연기 때문에 화재 경보가 없어. 그렇지? 왜 일어났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이게 일종의 그, 이게 이제 액체 스프, 순두부 스프. 어, 이게 어땠을까? 얼마나 나야? 나이 한 번도 안 써봐서. 이래 일동도 넣어놓고. 오늘 추운 값이야. 어쨌을까? 자, 오늘 양배추가 이렇게 오래 된 데서 오늘 싹 먹고 이거 넣어버려. 이게 버리니까 많을 수가 있어. 썩었다. 아, 버리라고? 아니요. 여기만 잘라내면 돼. 뭘, 애깨 이걸 버리고, 저기 버리고 소리야. 애깨야지. 끝에만 이렇게, 여기만 피하면 돼야. 그러면 내가 탈지를 못해. 여기도 좀 탔는데. 이제 깔끔해져 버렸어요. 이걸 버려야지. 여기다 버려야지. 상한 데는 버려야지. 내가 요리를 못해. 내가 거의 제가 이제 내가 20살 때부터 거의 이제 군대 제대하고 거의 저기 자취생활을 살았는데, 이 나이가 돼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요리를 진짜 못해. 안 늘어. 진짜 안 늘어. 어? 이게 사람이 못하는 게 많아. 내가 다 잘할 것 같잖아. 못하는 거 겁나. 요리도 못이야.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이야. 그런 거 시키지 마. 거의 상황이 이거 직전이야.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버리라고 사겠다고? 알았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이 시작된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병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은 대한의사협회의 가두 행진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르르 떠난 서울 한 대형병원의 주말. 이종이보다 한산하지만 여전히 일반 응급실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 환자도 많아 구급차에 실려와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료 파업 이후 퇴원을 당했다가 고열이 올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 스프를 넣으면 괜찮은데. 네, 병원에서 자기만의 퇴원시켰다고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다고 하고. 하지만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정작 병원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 예전에 제주도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병실들이 다 비어 있다고 봐야죠. 선생님이 몸이 좋으셨다고 사실은 늦어졌다고. 아, 소프를 늦었고? 서울 주요 병원들은 전문의와 교수, 변호사들로 의료 공백을 막고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오후 대표자 회의와 가족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집회 참여인들을 인사점으로 신고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멸치가 구물된 데 있잖아. 일단 태도 하나 있는 거를 갖다가 이게 좀 잡탕, 마라탕 비슷해. 있는 저기 식자재 가지고 내가 그냥 탕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그때그때 맛이 틀려. 레시피 없어. 그냥 있는 거. 섞기 일본식처럼 있는 거. 일대에서 네. 여러분 뉴스 TV
다 먹었나? 잡은가? 뭐 이긴데? 이제 생라면을 한 번씩 먹으면 짜증도 풀리네. 이거 따면 되거든? 의료 공백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서 주목됐다. 김건중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간 서울 한 대학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한 병원 측이 의료 진료를 계속 줄이고 이번 환자를 2차 병원으로 연기하면서 본인 생산을 펼쳤습니다. 전임의와 교수 등을 중증 응급 진료에 집중 배치해 상급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치료 50%가량 수술이 연기되는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임의 과정을 마친 뒤 세부 전공을 배우기 위해 병원에 남아있던 전임의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 없어서 제가 컨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접촉을 시도하면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전국의들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서 내가 냉동 번데기인데? 국정 대응 방침에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 거부를 인해서 향후 수사 대상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강준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를 앞두고 배터리가 다 됐는데? 그네, 배터리가 다 됐는데 잠깐만 끊고요.